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에 합격을 하게 돼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23살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단하거나 특별하지도 않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그리고 제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이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문공사가 아니다 보니 조금은 저럴 수도 있고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점 충분히 양해 부탁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평소에 좋은 세상이란 어떤 것이고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가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어쩌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말의 힘을 깨닫기 전과 후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의 힘을 깨닫기 전에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아서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열정과 열망은 없었어요. 과학 성적이 좋아서 과학고에 가려고 했을 뿐이지 열정과 열망이 없어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 지원을 하기도 전에 공부에 슬럼프가 와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게 되고 열정과 열망 없이 살다 보니 과학고를 포기하고 안전책이라고 생각해서 간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도 첫 시험에서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게 되면서 인생의 쓴맛이라는 쓴맛은 다 본 것처럼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이 실패하는 길을 걸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은 한수원이라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왔는데 라는 생각에 계속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경험하게 됐죠. 2학년 1학기 때는 내신 성적이 과 1등을 차지하면서 성적이 정말 높게 잘 나왔었고 그리고 2학년을 대표하는 2학년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이끌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이른 나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 단계는 목표였고 두 번째 단계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의 힘을 깨닫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중하위권에 머물 때와 달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친구들에게 나는 오늘 이번 달에 뭐를 이룰 거야, 나는 이번 달에 토익 성적을 올릴 거야,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할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제 목표를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달 매달 목표를 세우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매달 세운 목표들을 친구한테 말하고 나니까 그 목표가 실제로 저한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이 계속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자꾸 말의 힘, 말의 힘이 뭐 내 인생을 바꿨고 내 인생을 성공과도로 이끌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이 말의 힘이 일리가 있는 말인지 두 가지의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충족 이론인데요. 자기 충족 예언이란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도 많이 본 실험 결과물들일 겁니다. 좋은 말을 듣는 식물들은 이쁘게 잘 자라게 되고 좋지 않은 말을 듣는 식물들은 금방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저는 말의 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면 내가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했던 말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내 행동을 더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의 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세 가지의 사고만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지금의 제 직장을 가지게 해준 한소 합격이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학생인데 저희 학교에서 한수원이라는 회사를 가려면 성적이 상위권이었어야 됐고 자격증도 있어야 됐고 영어 성적도 높아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회사에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낮은 학생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나는 한수원을 갈 거야. 나는 한수원을 꼭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기로는 한수원은 공부 잘나가는 회사인데 왜 저 친구는 근거도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저부터 바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매일매일 공부에 시달리면서 살면서 결국 2학년 1학기 때 내신과 1등을 딱 찍고 나니 친구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저를 걱정하던 친구들이 저에게 한수원을 갈 수 있다고 기대와 많은 응원을 해줬고 그런 기대와 응원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수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슬럼프를 겪으면서 힘들어했었을 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런 친구들의 기대가 저를 한수원 합격까지 이끌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제 위치인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단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약속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 진짜 재미없는 축제를 전자제라고 축제 전날 저녁부터 축제를 시작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는 그날 저녁에 너네가 미친 듯이 놀 준비만 해라 라고 친구들에게 단단히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친구들과 후배들이 저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학생회장 형이 전자제를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 반은 뭐 춤을 추자, 우리 반은 노래를 부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의 기대와 후배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제를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 축제 전날부터 축제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돌아오는 거는 극심한 반대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엄청난 반대에 저는 상처를 입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쭉을 팔아가면서까지 선생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뱉은 말 때문에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후배들의 시선이 저를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학생회와 정교생과 힘을 합쳐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엄청나게 열심히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 설득에 성공해서 현재 저희 학교에서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축제 전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장 포창인데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를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의무경찰이라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의무경찰이 있다고 와서 저는 흔히 말해 꿀부직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군대에 딱 갈 때 의무경찰이 다들 편하다고 하니까 아 나도 편하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리 배치를 받았는데 딱 자리 배치를 하고 첫날에 가니까 바로 화장실 청소부터 시키고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화장실 청소와 그냥 생활실과 휴게실을 돌려지를 시키고 선임들보다 늦게 재우면서 선임들보다는 한 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런 부조리에 마주하게 되면서 저는 엄청나게 인생에 힘든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 나도 빨리 선임 돼서 선임들을 이렇게 부려먹어서 편해져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빨리 선임 돼서 이런 부조리들을 없애가지고 후임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나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 이제 부조리들을 없애가는 과정 중에서 물론 선임들과 너무 많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선임들과 너무 많은 트러블이 생기면서 내가 친했던 선임들과도 멀어지게 되니까 저는 또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악습을 없애려고 부조리를 없애려고 노력해봤자 나는 돌아온 것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그 전에 후임들과 선임들에게 친한 선임들에게 악습 부조리들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후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당장 모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나쁜 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후임들과 선임들과 힘을 합쳐서 학습들 많은 부조리들을 없앨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후임들의 추천으로 경찰청장 포창이라는 의경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하지 않고 제 목표를 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 바로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내가 포기할 상황이 오더라도 주변 사람들 덕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는 말 한마디 힘이 정말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다짐을 입 밖으로 내뱉으세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 것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나의 다짐, 나의 목표 등을 친구들한테 말하는 순간부터 기르시길 권장합니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하고 나면은 내가 혹시나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목표를 먼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부터 변화하겠습니다. 나의 다짐, 나의 목표 등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원하는 대학교가 있을 것이고 원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원하는 미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들을 말로만 해놓고 내 행동보다 바뀌지 않고 맨날 전날처럼 뭐 PC방 가고 맨날 전날처럼 야자지고 놀러가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응원보다는 여러분들을 하찮게 보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높은 목표를 내가 조금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목표를 말하더라도 나 자신부터 바뀌려는 노력을 보이면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자신부터 바꿔놓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아람 프랭클린이라는 잉글랜드의 음악가의 해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처럼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련들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한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시련일 수도 있고 넘지 못할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에 있어서 실패할지언정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인생에서 말의 힘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요. 어쩌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부터 바뀌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지금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많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직장인들과 다르게 뭐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계기는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다 말로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연 자리에 쓴 것도 제가 다른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쓴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다른 친구들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 말의 힘을 믿어보면서 한 가지 더 약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23살인데 4년 뒤인 27살에 제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출판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다르고 색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게 열심히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뭐 다짐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4년 뒤에 다시 마주하길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운동력이자 저만의 가장 확고한 가치관인 말의 힘에 대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